그 유명한 다윗이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예. 다윗도 모든 사람, 모든 사람과 같이 예. 죽음을 앞에 두고 결국은 그 죽음의 길로 이미 수천 년 전에 들어갔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숨을 쉬는 모든 인간에게, 생물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그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돌아가시면서 있던 한 같은 것들을 또한 어떻게 이렇게 정치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명세를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좀 몇 가지 잠깐 생각할 것은 오늘 여기에 솔로몬 전에 왕위 되려고 노력했던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아도니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아도니아는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인은 다윗의 수정을 들던 여인이에요. 근데 다윗을 수정을 들면서 또한 다윗이 몸이 차니까 따뜻하게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살던 아비삭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미모가 있었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이 아비삭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아, 이것을 솔로몬의 엄마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는 자기의 원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국은 죽임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아도니아는 그 구함이 없으면 그래도 명이 더 길었을 건데 왜 이렇게 죽음을 자처했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하는 거죠. 많은 여자 중에 왜 아비삭이? 아비삭은 자기 아버지와 한 방을 쓰던 여자인데 그리고 또한 두께는 밧세바를 통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결과는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복권을 많이 사죠. 복권이 당첨되면 뭐 인생이 변하죠. 인생이 변해요. 긴 말은 할 필요가 없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복권을 사기 전에 복권을 산 다음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통계를 찾아보면 될 거예요. 구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볼 것 같은 그 복권 때문에 결국 유치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저것이 될 것 같아. 또 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전혀 아니야. 그런 게 우리가 많거든. 왜냐? 자기네 육신을 위해서 구했잖아. 그리고 그것이 되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 목적이 자기 행복이 자기 인생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은 엄마 말 잘 들으니까 엄마 말을 들으면 될 거야. 뭐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어. 내가 돈만 되면은. 어떤 사람 그것이 학위도 될 수 있고 내가 이 학위만 따서 올 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서 큰 소리 치고 이 나라에서 인정받고 명예도 얻고 돈도 따라오고 그리고 어떤 중공에서 어떤 온 그 굉장히 스마트한 그 박사 과정을 하던 사람이 오래전 일이죠. 인콰이어에 나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 자꾸 자기 주임 교수하고 삐뚤어져. 그래서 주임 교수의 어시스턴하고 주임 교수를 쏴 죽이고 제 기억으로 자기도 죽었나 어쨌든.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건지 내 육신을 위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다윗의 솔로몬에게 마지막을 이룬 이제 2장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모든 사람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라. 다윗은 이 길로 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원수도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질서를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이 말씀만 가지고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두 번째는 영어로 말하면 강해라, be strong. 그리고 be a man. NIV 성경 be yourself a man. 나는 이제는 어린 아들이 아니다. 어린 아들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남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준 왕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be strong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죠. Be ambitious. 꿈을 가져라. 욕망을 가져라. Have vision. 꿈을 가져라. Have a dream. 그 주님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주님은 본인을 구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은 만들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be strong,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한 정신을 가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형통한다. 이 형통이란 것은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자식들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이 형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다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돈이 없어요? 다시 힘이 없어요? 다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주와 나와 함께 합니다. 수천 년 전에 했던 다윗의 고백입니까?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죠. 이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업가에도 있고 연예인들에게도 있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 때에 주와 함께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나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돈 많을 때 be strong 하던 그 spirit, 그 정신이 그냥 작아지가는 거예요. 굶어 빠진 풍선같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제클린 오나시스의 그 남편 되는, 아니 제클린 오나시스가 아니라 오나시스의 제키, 그 케네디 부인 됐던 그 제키죠. 그분의 남편 됐던 그 그리스의 선방과 오나시스, 그 양반이 유류파동 이후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세계는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자기의 삶을 솔로몬한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았다. 내 삶이, 나의 인생이 It's a testimony of God. 하나님의 증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건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내가 크게 이루는 것은 없지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 내 삶을 줄 수가 있을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됐으니까 너도 잘 왕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왕이지만은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적으로 비천한 사람도 가는 길이고, 왕도 가는 길이고, 솔로몬도 가야 할 길이고, 우리도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통은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By the cros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늘 열왕기상 2장에 돌아가시는 그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울의 고백, 사망과 노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sting? Death.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어야 되느냐. 쏠라면 쏴. 모든 사람은 무서워할지 모르겠지만 I don't care.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바울의 고백,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솔로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고백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죽음과 아도니아의 무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자초한 사람과 영원히 인정받는 다윗 왕의 삶에 대해서 참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다윗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